안녕하세요. 산골텃밭입니다. 여기 고구마 캔자리 양파 심으려고 합니다. 양파를 심기 때문에 저번 주에 탭이 가스 피해 없는 그 더블윈이라는 탭이 뿌렸고요. 그 다음에 복합비료, 유황이 들어있는 복합비료랑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토양살균제,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덮기 전에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약재를 뿌립니다. 고자리팔이랑 그런 것 때문에 약을 뿌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카드, 이게 한국 상공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개 더 뿌리는 거는 한국 상공에서 나오는 만누포. 근데 요거는 고자리팔이 마늘하고 양파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마늘에 쓰실 때는 주의하실 게 수확 60일 전까지만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혹시나 늦게 마늘 수확 시기 전에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거 두 개 섞어서 토양에다가 듬뿍 뿌려주고 나면은 고자리팔이는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파도 침지 처리할 거고요. 양파인데 유황제 많이 쓰시죠? 모두삭. 그 다음에 뿌리 밝은제 요거 섞어서 침지하고 나서 바로 심을 거거든요. 제가 여기 물을 뿌려 두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물을 뿌려 두고 이제 비닐 덮으면 날리지도 않고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다 덮었습니다. 비닐 덮고 뭐 정도 침지 처리하고 이제 심어 볼 건데요. 보정 트레이판에서 모종 꺼내실 때 밑에 이렇게 몇 번 만지시면 그냥 뽑힙니다. 그리고 간혹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 개씩 심으셔야 돼요. 흙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분리해서 한 개씩 심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심을 때는 요 미니 모종사 뒤에 걸로 이렇게 눌러서 심을 건데 여기는 산골이라서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추워서 여기 보시면 새순이 올라오는 곳 있죠? 여기 바로 밑에까지 여기까지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다 심었습니다. 침지했던 물은 제가 20리터 더 물을 희석해서 이렇게 물을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11월 달쯤 돼서 부직포로 보온 좋지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